저는 영등포제이 스포츠센터에서 소도구 필라테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설세롬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코어 근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소도구를 이용할 건데요. 오늘의 소도구는 바로 폼롤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동작은 우리 먼저 가슴을 활짝 열어내고 굽은 어깨를 펴낼 수 있는 동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네, 선 동작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예요. 폼롤러를 앞에 세워두시고 양 손바닥으로 폼롤러를 살짝 눌러주실 거예요. 그리고 나의 두 발을 뒤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나의 두 팔 사이로 나의 이마와 코끝이 바닥을 향해 그리고 깊은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나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바닥 쪽으로 눌러낸다는 느낌 가지시면 됩니다. 천천히 본인의 호흡 속도에 맞춰서 8 혹은 10 호흡을 이어가실게요. 네, 두 번째 동작은 우리 날개뼈라고 쉽게 알고 있는 견갑골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견갑골 근처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입니다. 자, 폼롤러를 양손 바닥으로 꾹 눌러내듯이 잡으시고 그대로 머리 위로 만세. 천천히 나의 뒤통수를 스치듯이 내려갈 거예요. 나의 어깨까지 꼭 터치했으면 그대로 다시 한번 만세 들어 올리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낮추실 거예요. 이때 나의 가슴이 너무 앞쪽으로 튀어나오지 않도록 살짝 복부를 잡아당겨줄게요. 네, 세 번째 동작은 우리 폼롤러 위에 누워서 하는 동작인데요. 우리 가슴을 활짝 열어주는 동작이에요. 그래서 매트 혹은 바닥 위에 폼롤러를 편안하게 두시고 폼롤러의 가장 끝자락으로 가셔서 벌터 앉으실 거예요. 한 손 바닥을 짚어서 등을 둥글게 말아 내려가시고 아예 뒤통수가 폼롤러 위에 닿을 수 있게 자리를 조정해 주실 거예요. 무릎을 세운 상태로 그대로 양손 천천히 머리 위로 만세하듯이 그대로 내쉬는 숨에 손등이 바닥을 스치며 원을 그려 내려옵니다. 이때 등 허리가 과도하게 들뜨지 않도록 배꼽 지그시 눌러줄 거예요. 다시 한번 양손 들어 만세 스치듯이 원을 그려 내려올게요. 이대로 우리 다섯 번 진행할 거예요. 마찬가지로 다섯 번 진행할게요. 두 번째 이때 나의 어깨가 말려서 나의 날개뼈가 폼롤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주는 힘 느끼고 네 번째 턱끝도 들리지 않도록 살짝 잡아당길 거예요. 마지막 다섯 천천히 내려줍니다. 네, 이번에는 누운 자세에서 우리 아까 앉아서 했던 자세를 한번 똑같이 이어가 볼 거예요. 양손 머리 위로 만세하듯이 쭉 끌어올리고 손등을 최대한 바닥으로 붙여볼 거예요. 손등이 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손가락을 세워서 바닥을 향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대로 팔꿈치를 옆구리 쪽으로 스치듯이 내려온다는 느낌 살짝 잡아당겨줄게요. 그대로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쉴 때 나의 가슴이 활짝 열리는지 확인. 그대로 세 번 계속해서 나의 배꼽 당겨서 천천히 균형을 잡고 다섯 번째 여섯 천천히 나의 가슴 열리는지 확인하면서 이어갈게요. 일곱 나의 어깨 앞쪽에서 찌릿찌릿 저릿저릿한 느낌 날 수도 있어요. 여덟 아홉 마지막 열 번째 네, 오늘은
부분 어깨를 활짝 열어내는 폼롤러를 이용한 스트레칭 동작을 이어가봤어요. 요즘같이 걱정 근심이 많을 때 어깨가 쉽게 굽을 수 있으니까요. 이 동작들 집에서 따라하시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